아, 그 특수 경매를 이제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일반 경매는 아예 쳐다보지 않으세요? 아니, 일반 경매를 쳐다보는 건안 쳐다보는 거 아닌데, 네. 주로 특수 경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특수 경매는 뭐냐?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쵸, 네. 부동산을 사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팔면 내가 파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샀을 때, 네. 내가 산걸 그대로 공인중개사 맡겨서 팔아줄 수 있는 물건은 그건 일반 경매예요. 네. 근데 내가 사갖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했을 때 팔지 못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땅만 사고 건물은 사지 않는다든가, 지분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면 팔아주지 그쵸, 못하죠. 그쵸. 그렇지만 그게 경매로는 매물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들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공인중개사들이 팔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수익이라는 건 가격이 떨어졌을 그쵸. 때 팔아서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네. 떨어졌을 때 사서 제대로 팔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자, 이런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그러면 특수 경매는 보통 이제 일반 경매도 이제 싸게 살수 있고 승인이 높다고 해서 대중들이 많이 몰리긴 하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 저 예전에는 네. 이 경매의 권리 분석을 잘 모를 때는, 네. 그럴 때는 물건이 나빠서 뜨는 건 아니라 매입을 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그쵸, 떨어졌는데, 그쵸. 이제는 전 국민이 네.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아하. 드뭅니다. 특수 경매는 어때요? 특수 경매는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 팔지를 못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려는 것이, 네. 어떤 땅이 있는데 네. 땅에 진입을 하지 못한 도로가 없다. 그쵸, 그럴 그쵸. 때는 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럴 예. 때 그걸 사갖고 진입도를 만들어서 판다, 이런 의미예요.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진입도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통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도로에 주로 이제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동산은 이제 사용의 가치고, 사용의 가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허가예요. 요새 인허가. 무슨 뭐 대장 동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인허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는 어떤 인허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땅은 인허가가 기본인데, 인허가의 가장 기본이 창고를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기본적으로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가치라는 건 결국엔 뭐 우리가 입지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본질은 인허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인허가죠, 이제 그린벨트 인허가죠. 같은 게 개발 안 되니까 땅을 산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인허가죠. 인허가거든. 땅 자체가 무슨 뭐 도리를 밭이다, 뭐 옛날처럼 무슨 좋은 밭이다, 이런 의미로 좋고 나쁜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더 비싸진 그렇죠. 그리고 거고. 건물을 못 짓고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다. 이건 가격이 야, 떨어지는 그쵸, 거지. 그쵸. 인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인허가인데, 창고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도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허가의 핵심이 도로인 거군요. 그렇죠. 제일 먼저가 도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도로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통로요? 통로. 통로에. 통로. 도로와 통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와 통로, 뭐 차가 다닐 수 있고. 아니, 통로는 그냥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 통로라고 하는 거고, 도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그럼 통로일 수도 통로죠. 그냥 있고. 사람들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그걸 있기 때문에 땅을 샀는데, 그건 통로지 도로는 아니다 할때 인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키가 이제 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와 도로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줄 알아야 되는데, 통로도 도로인 줄 알고 도로도 그쵸. 통로인 줄 잘못 알고 살고 이제 잘못 그런 거.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해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 책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뭐 도로에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도로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없는 땅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잡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땅이 있는데 통로는 있다고. 근데 통로는 있는데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로에 있으니까 막 다닐 줄 알아, 다닐 수 있는 줄 알고 네. 샀는데, 샀는데 막상 사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안 나오는 거죠. 인허가. 인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네. 거야. 그러면 그 통로를 도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게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네.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는 네. 일제의 그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네. 시가지령으로. 네. 근데 62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축법을 만들면서 네. 그때부터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면 62년도 이전부터 만들었던 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이 국가에서 땅을 갖고 앉혀서 개인 땅인데도 막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쵸, 땅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땅에다 집을 짓을 때 그게 통로의 도로예요. 그건 뭐 통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통로로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네. 법에서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 받아야 된다, 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것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누적돼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단언해서 정리해서 모든 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가 없는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뭐 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찾아, 땅을 되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네. 맹진데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저게 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 하게끔 네. 되면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걸 사서 네. 제가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3자가 인허가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인허가를 받게끔 해서 파는 것이 이 도로라는 겁니다. 그럼 뭐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그렇게 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맹지를 사서 옆에 도로 붙은 땅을 사는 것밖에 뭐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그런 것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건축법에 보면은 네.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다. 거기다 네. 보면 건축법 44조에 네. 또 뭐라 했냐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사용승낙을 해줬죠. 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사장님의 네. 사용승낙을 받았다 이런 얘기. 네, 네. 그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 사장님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면 그 돈 또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글쎄요. 또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한 번 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또 내야 되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성을 안 받을 텐데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뭐 그 읍면리, 뭐 조례 이건 다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법을 알아야 되고 네. 시행령을 알아야 되고 네. 조례를 알아야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이건 담당자의 권한을 많이 줬어요. 담당자의 권한? 담당자에게 네. 그 권한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는 네. 어떤 땅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옛날서부터 아까도 얘기했던 네. 100년 전, 200년 전부터 마을 안길이라고 생각하면 네. 사용승낙 수 없이 해준다. 그런데 네, 네, 네. 어떤 담당자는 아니야 사용승낙 받아. 아, 네. 아. 할 수 있고 두고 어떤 담당자는 옛날서부터 아. 이 만들어진 동네니까 사용승낙 안 받는데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이 아.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뭐 공무원이라도 어떤 공무원 된다, 어떤 안 된다 이런 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가지고 제가 도로에 대한 것을 책에다 써놓고 네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서 나열을 해놔서 이제 지금 이건 해줄 수 있는데 담당자 안 해준다 할 때는 법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해줘도 되지 않겠냐고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설득하면 되는 거고.
그걸 설득을 해본 담당자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어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흔들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제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통로가 있는데, 도로를 놓고 통로가 있는 거죠.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현황 통로를 가지고 담당자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현황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통로를 도로로 해서 인허가를 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부채에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작가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저는 대학을 건축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하고 이제 사실은 한양주택에 있으면서 이제 그 중동에서도 한 6, 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만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건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건설을 못하고 주택을 많이 지었었어요. 단독다가구 지었던 단독주택. 그때에 내가 무슨 그 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그 집 짓는 사람한테 수주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 개발료만 받아들이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그 집 나한테 맡기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한 20, 30년 동안을 수십 건을 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됐는데 이제 IMF 때 이제 어려워졌죠. 그때 이제 경매가 되면서 경매를 제가 알게끔 됐고 아 경매라서 돈이 되는구나 알게끔 되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그때 내가 이제 젊었을 때 한 20년 동안 건설을 하고 허가를 받아보고 개발을 허가 받아보고 토지 분할도 해보고 도로도 만들어보고 했던 그 기억이 새로 나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의 경험이 완전 쌓여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여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론 갖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뭐 도를 내든 뭐 허가를 받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의 가치를 몇 배까지나 올려보신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 도로가 없었을 때 도로가 생기면은 3배 정도의 가치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30만 원까지는 납니다. 그럼 좀 극적인 사례 없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분에서 뭐 몇십 배가 올랐다든지 이런 거. 뭐 몇십 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로가 없을 때 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뭐 그냥 한 두서너 배 정도는 올리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최소 깔고 최소 그건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승인이 진짜 엄청나네요.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도 뭐 승률이 많지기는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저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진짜 극소수의 사람만 알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처음에 한 번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지고 또 한 번 49%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렇죠. 50%까지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게끔 돼서 한 65% 정도의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감정가에 한 200% 정도 이제 받고 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팔려요? 인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지 인허가만 난다면 다 팔리죠.